2일부터 저도 그 정식적인 뭐 티저와 또 무비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 컨셉이 또 궁금해요. 컨셉을 직접 말로 설명하신 것보다 선민 씨도 좀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저희가 사진과 무비 영상 디자인들 못 보신 디자인들도 네. 있을 것 같아서 좀 하나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가시나와 주인공. 네, 이렇게 보시면 네. 확연히 되게 다른 게 보이실 텐데 가시나는 이제 꽃이 불에 타고 있고 이쪽 주인공은 꽃이 얼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 얼음을 깨고 가시나가 이제 불이 막 다 태워서 이런 느낌인데 주인공은 약간 뭔가 얼어있는 마음 너무 사랑하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뭔가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사실 지금 선미 씨 약간 프레젠테이션 발표회 현장에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꽁꽁 얼어있는 모습이 지금 꽃이 안 있고 하고 또 다음 화면 좀 주인공의 이제 무비 약간 티저인데 네. 이거는 어떤 거를 좀 표현하시나요? 그러게요. 이건 이제 저희 회사 네, 이거는 퀴즈입니다. 네, 과연 어떤 걸 표현하시나요? 이거는 어떤 걸 표현한 걸까요? 아니, 궁금하시죠? 네, 보내주시고 네. 네. 또 기억이 되는데. 네. 사실 그 가시나의 네. 그 왜 커버가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빨간색 맞아요. 립스틱을 바르고 네. 칼 귀걸이를 한 사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대비된 게 이번 앨범 커버는 파란색 의상을 입은. 아, 네.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해요. 네네네.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시죠. 네, 아마 네. 이게 앨범 커버가 될 거예요. 네네네. 이 커버가 앨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아마 그 음원 사이트들에서 메인으로 걸리는데. 네, 이게 바로 메인 컷이라고요.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야. 또 보여주시고. 네. 네. 아, 이게 직접 이렇게 촬영하실 때 어떠세요? 조명을 눈에다가 쏘시고 촬영하신 것 같은데. 전 사실. 눈이 시칠 것 같은데. 아니, 전 그쵸? 사실 워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정도의 빛은 사실. 그 장면에서 반복해서 뜨신 거구나. 네. 네, 이제 꽃을 잡고 이제 꺾어버리는 네, 이제 약간 그 꽃이 불에 타기 전에 그럼 약간 이게 중계자 주인공에서 가시나로 가는 과정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약간 미치기 직전에 저 약간 도입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셨고 네, 또 보여주세요. 네, 또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너무 상큼하시다. 이건 네. 어떤 사진입니까? 이건 예쁜 사진 예쁜 사진입니다. 네, 네. 이거는 예쁜 사진이라고 예쁜 사진 네, 활짝 웃는 사진.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 티저가 너무 약간 가장 인상 깊었는데 로만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네. 꽃이고 이제 거의 시들기 직전의 꽃이죠. 네네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오요. 이거 마지막 둘레. 네, 사실 제가 이번 컨셉을 참고한 게 이제 90년대 브랜드들 뭐 캠페인을 약간 참고로 했는데요. 그때의 룩들을 뭔가 재현을 한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그럼 되게 옛날 90년대 복고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약간 이런 좀 룩들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네, 했고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뭔가 되게 옛날 사람처럼 네네. 고전미 이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끝인가요? 네, 이거 마지막 제 무비 티저를 보여 선보여 주셨는데
네. 네, 이거 뭔가 되게 주인공스럽게 지금 아 내가 주인공이다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건데 너무 이제 티저가 하루하루 공개될 때마다 정말 간질만 나게 좀 엑기스만 이제 포인트만 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과연 저도 이제 완성본 완전체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예. 네. 뮤직비디오 보시죠. 예. 네, 만나보시죠.